이유가 아니라는 거야.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렇게 보트를 타고 물에 첨벙 들어가고 자극을 주니까 피곤하면서 깨고, 일단 여기를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처지면은, 제가 처지면 전체가 다 처지니까 어떻게든 지치지 말자. 계속 물에 들어간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니까. 어때? 아, 누나! 보드 선수 해야겠네요, 보드 선수. 그래야겠어. 조용히 하자, 배워야겠어. 갈까요? 갈까? 갑시다. 얼마나 걸어야 되나? 아, 너 딴 사람 걱정해. 형이 어떻게 해. 아, 부푼 꿈을 안고 왔는데. 형 뭐 낚시도 하고요. 저는 이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요. 대거리다. 어? 대거리. 대거리. 완전 조그매. 얘는 먹어도 하나의 기별도 안 가겠지. 얘 이런 앤 도가 없겠지. 완전 조그만. 손에 줄까? 아니. 오케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바다야, 바다. 드디어 바다다. 다 온 건가? 네, 드디어 저희 원정대가 왔어. 네. 아, 진짜 오긴 왔다. 그래도 진짜 얼굴 봐. 이게 그래도 대서양이야, 대서양. 힘들게 왔는데. 어! 아, 우리 속 원정대 위험 여기까지 왔구만. 고생들 했어. 나 이 지도 방에다 도배장 도배로 해놓는다 진짜. 완전 나루 빼네. 진짜 원정대다. 진짜 원정 멀리였어 근데. 저희 도착하면 쉴 수 있는 거예요? 모르지. 집 쳐야 될 수도 있어. 도착하자마자 또 도착하자마자 사냥 나갈 수도 있어. 오늘 하루 가능만 하다면 우리가 병만형을 제 앞에서 묶어놔야 돼. 그게 우리가 쉴 길이야. 반영. 어? 저거 집이야? 아, 저기야? 저기 뭐 지어놓은 거 같은데?
형이 병만이 아니에요? 노란색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 보니까 병만이 형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지금 불안한 건 뭔지 지금도 알아? 지금도 노란색 옷을 입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힘들었던 일이지. 그 다음에 또 지금 불안한 건 뭔지 알아? 분주하게 뭔가 움직이고 있어. 안 갈래. 와, 여기서 보여도 뭔가 분주해. 안 갈래. 오케이 데스카. 병만이 형. 어? 뭐라고? 배고파. 어? 힘들어. 배고파. 병만아. 병만이 형. 야, 진짜 기분 좋았죠.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한 우리 김병만 족장이 반겨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엄청 고생을 하고 보니까 또 되게 반갑더라고요. 진짜 엄마의 품에 안기는 듯한. 근데 울 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여기 오니까 마음이 텅 놓이더라고요. 긴장이 탁 풀리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좋았어요. 진짜. 다음 주! 태규야! 안 챙겼어! 다시 가요, 형? 그래, 가시죠. 심각하게 오늘 한번 해보는 거야. 오늘 아빠 하기. 아빠. 아빠. 안. 아빠라고 해. 아빠. 아빠. 이 프로그램에서는 러블리 스타일 쇼핑몰 레미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핏존 남성 의류 쇼핑몰 레드온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회사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도시락으로 남북통일 오봉 도시락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장 루이 더비드 헤어살롱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